5,300? 잠깐만 5,000인데요. 뭐 옵션, 옵션하고 해서 옵션 하면 5,700. 5,700. 네. 와, 5,700. 스타렉스 5,700. 이거 지금 몇 개월 네? 몇 개월 되셨어요? 이제 한 2개월 됐나요? 오, 완전 세. 네. 그분 여행 다닌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지금 처음 나왔어요. 아, 처음. 네. 아, 수원에서. 야, 이 이름이 뭐예요? 네? 스타렉스 택티카요. 아니 그 회사 이름? 회사 이름이요? 이게 네. 현대에서 바로 이렇게 나왔고 성우 특장에서. 아, 성우에서 나온 거예요? 네. 아, 성우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성우에서 특장만 하고 현대에서 바로 잘. 그분은 이거는 이름이 이제 성우에서 사신 거네요? 구입하실 때? 그렇죠. 아, 차는 현대에서. 성우. 근데 이렇게 성우라고 안 써있지? 5,700까지. 어디요? 화장실 어디요? 저기는 키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캠핑장 온 사람만. 온 사람만. 온 사람만 키를 따로 줘요. 아, 그냥, 이제 꺼놓고 얘기해. 야, 성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현대에서 직접 나와요. 아, 자기들이 이거 눕히면 여기도 침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뒤로 쭉. 냉장고는요? 냉장고 쪽 왼쪽이 냉장고고요. 냉장고고요? 네. 냉장고. 가운데가 이제 싱크대고요. 싱크대. 이건요. 오른쪽이 저 인덕션. 인덕션. 네. 여기는 그냥 이 저기고요. 네. 그러면은 4인용인 건가요? 여기에 두 명. 아, 4인용이에요. 예. 그렇죠. 4인용. 승차정은 4인용. 어, 4인용. 그리고 위에서 자고. 네. 위에서도 두 명 잘 수 있어요? 예. 그럼 위에 두 명. 밑에 두 명 자는데, 네 명으로. 근데 보통 둘이서 있는데. 다니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뭐, 어디서 주무세요? 거의 뭐, 밑에 하나 자고, 위에 하나 자고, 그렇게 편하게. 따로 여기, 자요? 여기 둘 자면은. 좁아요? 좁아요. 아. 편하게 자요. 둘 자면 좁고. 밑에서 자고, 나는 위에서. 조금 넉넉한데요. 아. 네. 그럼 위에서 자면 춥지 않아요? 위에는? 추워요. 겨울에. 밑에는 따뜻하고. 예. 네. 여기 무시동 히트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히터 틀어놓으면 밑에는 따뜻한데 밑에는 따뜻한데 위에는 커버가 있어가지고 히터가 네. 여기밖에 안 올라가요. 히터가. 아, 여기? 네. 그러니까 그래, 위에는 그러면 조금... 죽겠다. 위에는 침낭을 하고 자야겠네. 네. 아, 그게 단점이네요. 네. 그냥 밑에서 그냥 껴안고 주무시 너무 좁아요. 불편해서 안 돼요? 네. 아, 그게 좀 안 좋구나. 아, 그래도 이렇게 저기 사시니까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큰 네. 걸로 사실 캠핑만 다닐 것 같으면 큰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좁은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출퇴근하면서 평소에 이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서. 아,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 출퇴근용으로 써요? 네. 아. 그렇게 같이 쓰려고 이렇게. 출퇴근하는데도 뭐 편해요? 저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죠. 네. 아, 그렇게 하려고. 아파트 또 주차장에. 아, 주차도 상관없고. 네. 뒤에는 뭐예요? 뒤에는 그 적재함이고. 아, 아니 저거. 그거 적재함이에요. 저게 또요? 예. 네. 여기 뒤에도? 여기 뒤에도 이제 의자 이런 거 하나 있거든요. 네. 같이 피면. 아, 침대가 되는 거고. 아. 아. 뒤에. 그렇구나. 물 좀 안 받아왔죠. 물 좀 제가 드릴 테니까. 예? 네? 물 드릴, 저기 물 가득 있거든요. 예. 네. 물 드릴 테니까 여기서 주무세요. 여기, 어?